어제 오전 광주 본촌 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수십 명이 대피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났었고요. 조금씩 이제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그 뒤로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불은 3층짜리 공장 건물 2층 내부에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2층에선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근로자 30여 명은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4살 조모 씨 등 두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에 계셨는데 연기를 흡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병으로 이송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 대가 투입돼 1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3층짜리 공장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